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못 오셔서 오랜만이네요. 어쨌든 네, 2주 네. 만이네요. 그렇죠. 예. 예. 3주. 3주 만에. 3주 아, 굉장히 예. 오랜만에 뵙는. 조금 예. 더 깔끔해지셔서 오셨습니다. 예. 이발도 좀 하셨습니다. 이발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워낙 시장이 그러니까요. 예, 너무 어지럽고 예. 힘들고 한 상황이라서 네. 뭐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모든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예. 아, 요즘 코인도 뭐 너무 다 난리여 가지고. 예. 이럴 때에서 건강 관리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좀 무거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사실 좀 뭐 특별히 시장이 워낙 요동치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일단 제가 한프로 TV를 나와서 그동안 했던 얘기들 중에서 네. 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뭐 3주 전에는 리튬 얘기도 했었고 네. 그 전에 뭐 산업 자동화 얘기도 했었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업데이트? 아, 업데이트. 약간 복귀. 네. 예, 제 이야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네. 등등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예. 뭐 이런 걸 보면서 뭐 제 생각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예. 유지되었을 수도 있고 그런 네. 부분은 예. 그냥 좀 편하게 오늘 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냉철하게 판단하는 시간 예. 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일단 먼저 제가 3주 전에 리튬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네.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네. 너무 기억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예. 리튬 이야기를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리튬 가격이 특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 그리고 특히 작년 하반기 엄청나게 치솟아 올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4배 5배 리튬 가격이 급등했어요. 현물 시장에서. 네. 근데 이상하게도 리튬 기업들의 실적은 맞아요. 별로 안 좋았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의 가격은 4배, 5배가 뛰었는데 네. 리튬을 생산하는 뭐 리튬 광산 기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별로예요. 별로였어요. 네. 작년까지만. 그때 말씀해 주셨던 제 기억으로는 그 어떤 수익에 대한 어떤 지배 구조나 아니 여러 가지 수익 구조 자체가 네. 이렇게 회사마다 조금씩 뭐 네.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딱 그래서 왜 실적은 별론가를 한번 봤더니 예. 그 리튬 기업들이 시장 현물 시장의 가격은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장사를 과거 1년 전, 2년 전, 계약 조건 3년 전에 미리 예. 고정된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놓고 낮았어요 예. 가격이 그걸 맺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였고 네. 주가도 오르긴 올랐는데. 리튬 가격 오른 것만큼 뭔가 화끈하게 오른 맛은 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여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포인트가 뭐냐면은 올해는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올해 리튬 기업들이 과거에 낮은 가격으로 이제 장기 고정 가격으로 이제 장사를 하던 게 올해부터는 조금씩 바뀔 것 같고 올해부터는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높은 가격을 가지고 리튬을 판매를 할 것 같다.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면서. 예. 예.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올해 내년 내후년 리튬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제 영업 상황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네. 특히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리튬 기업들이 이와 관련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그리고 저도 이제 리튬 기업들 1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기다리면서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뭐 좀 좋은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이제 별로 뭐 재밌는 얘기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조마조마했는데 네. 일단 주가가 일단 그 좋은 흐름을 좀 말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리튬 기업들 실적 발표가 다 예, 포인터로 제가 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있었는데요. 예, 실적 발표하고 뭐 대표 예. 리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리벤트는 30% 야. 주가 급등.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다시 내려오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알버말이라고 하는 뭐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리튬 생산 캐파가 많은 회사도 네. 실적 발표하고 확 올라갔습니다. 네, 저 하늘 색깔. 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뭐 SQN 같은 이런 남미 기업도 이렇게 좋았다 이때쯤 해서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고. 시장은 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확인했냐면은 네.
예, 이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리벤트 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투자자들이 약간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리벤트의 올해 매출액이 한 5.8억 달러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회사가 딱 이야기한 올해 연간 매출액은 시장의 추정치인 5.8억과 차이가 굉장히 큰 7.6에서 한 8.4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38%가 높은 수준. 회사는 이 차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격 상승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량은 하나도 안 늘어난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가격만 상승을 한 거를 반영을 해서 우리가 시장에 예상하는 것보다 한 40% 가까이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걸로 예상을 한다. 네. 뭐 에비타 이익 측면에서도 시장에 예상하는 했던 것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의 71% 수준의 실적을 예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렇게 실적 발표를 하고 가이던스는 또 어떻게 좋게 나왔나요? 이게 가이던스라고 보시면 예, 이게 가이던스라고. 근데 보시면. 저게 만약에 지금 가이던스가 되게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리튬 가격 자체가 이제 곧 이제 올라갔는데 예. 그 가격대가 이제 계속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올해 리튬 가격을 재계약하는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있는 거죠. 회사는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뭐 예를 들어 10달러 정도에 팔았다고 하면은 올해 재계약하면은 한 13, 14억 달러 정도 13 이렇게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고 내년에도 뭐 재계약 물량이 있을 그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하는데 지금 리튬 생산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속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일단 리벤트는 또 이런 얘기를 했고 알버마리라고 하는 그 회사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보면은 좀 작년에 이제 회사가 작년과 올해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알버마리라고 하는 회사가 올해 이것도 가이던스입니다. 네, 가이던스. 올해 연간 우리 매출을 한 42에서 한 45억 달러 정도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는 한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50억 달러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상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밑에 쭉 보시면 다 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도 다 늘고 수익성도 그래요. 다 좋아지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진짜 전 세계적으로 올해 수익성이 좋아질 섹터 기업 그러네요. 찾아보세요라고 하면 진짜 찾기 어려울 거거든요.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근데 리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꿈틀꿈틀 됩니다. 지금.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왜 리튬 기업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린 건데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게 리튬 전 세계 리튬의 공급과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위로 올라가면은 초과 공급, 밑으로 내려가면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겠죠. 위로 가면 이게 리튬이 남는다는 거고 밑으로 가면 리튬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4년 이후부터는 3년 이후부터는 리튬이 아주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회사들이 했던 얘기들을 쭉 보면은 펀더멘탈 뭐 쇼티지 여부 리튬 어베일러블 이런 게 있잖아요. 엔리스트 뭐 넥스트 커플 오브 이어스 그러니까 향후 몇 년 동안에는 무조건 쇼티지가 될 것 같다. 리튬 부족 현상이 이제 일어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리튬 광산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8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24년부터 이제 필요한 리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2017년, 18년부터 프로젝트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렇죠.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전기차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에 커질지 예상이 못했던 거죠. 그래서 리벤트는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 있고 여기도 그냥 좀 단순하게 보면요. 컨트랙트가 이제 뭐 리네고시에이티드 이런 얘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뭐 한번 이게 자료 저희가 공유해야 될까 읽어보시면요. 그냥 되게 우리한테 좋은 환경이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버말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리튬 가격을 이제 우리가 장기 계약을 하긴 할 건데 베리어블 프라이싱을 도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리튬은 가격을 고정을 해놓고 팔았었어요.
주로 상당 부분이.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그 가격 그대로 우리가 그거 거기에 가깝게 예. 판매를 하겠다. 앞으로 시장 가격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벤트나 알버말의 이런 코멘트 좀 자신감을 좀 느낄 수 있었던 실적 발표였고 네. 이번에 잘 보시면은 테슬라 실적 발표 많이들 보셨을 텐데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약간 오버해서 약간 오버 보태면은 제 느낌으로는 테슬라 실적 발표 때 리튬 얘기만 한 5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예. 애널리스트가 지금 원자재 가격 엄청 오르고 있고 특히 리튬 가격 막 중국 뭐지 중국 현물 뭐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스팟 가격 오르고 있는데 이거 지금 영향 너희 그 수익성에 영향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테슬라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일단 우리 1분기까지는 큰 영향 없다. 왜냐? 우리 기존에 계약해놓은 그 장기 공급 가격 그 계약 기존의 가격대로 우리가 수급을 받아서 큰 영향 없는데 앞으로는 좀 다시 리튬 기업들이랑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런 거를 뻔히 아니까 일론 머스크 씨도 계속 하는 게 우리 그 클레이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점토해서 이제 리튬을 뽑아내가지고 리튬을 자체적으로 수급을 하겠다 네네네. 향후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리튬 뭐 리튬뿐만 아니고 뭐 다른 이제 뭐 다양한 그 뭐 NCM이라든지 NCA에 들어가는 다양한 광물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업체들도 그렇고 뭐 부품 업체들, 2차전지 업체들도 그렇고 뭐 이런 메탈 업체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런 리튬 기업들이 또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는 좀 완성차 업체들이랑 직접 얘기하는 경향도 많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2차전지나 2차전지 그 뭐 양극재라든지 이런 업체들과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부품 업체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예 요즘은 아예 메탈 업체들이 직접 완성차 업체들이랑 협상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그 밸류 체인에서 좀 파워가 세였을 때 나타난 현상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리튬 기업들이 좀 분위기가 좋아졌다 정도는 네. 실적에서 확인을 했는데 네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했지만 단순히 좀 리튬 기업들 뭐 투자기에 있다 뭐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기보다는 네. 사업 전반에 나타날 수 있는 비용 부담에 대한 그런 체크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의외로 막 리튬 가격이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메탈 가격 부담을 여기저기서 느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리튬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튬 기업들한테 좋은 환경이 예. 좀 형성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예. 이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만약에 상승을 하고 만약에 공급이 많이 부족해질 거다. 예. 그럼 만약에 이제 배터리잖아요. 이제 뭐 이 지금 말씀하신 이 기업도 있을 거고 중간에 배터리 기업도 있을 거고 완성차 단계까지 가는데 만약에 이런 원자재 가격에 대한 어떤 가격 변동이 있으면 가장 수혜를 보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어디 정도가 될까요? 혹시 뭐 예를 들면 배터리 네.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기업들 뭐 어떤 단계적으로 봤을 때 뭐 기본적으로 그 예.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든지 기업이 1차적으로 그냥 1차적으로 바로 그냥 수혜를 단순하게 거예요? 보면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기본적으로 예. 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예, 밑단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예. 절대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예. 정말 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예. 사실 이것만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 요즘 같은 환경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어찌 보면은 좀 걱정스러운 그런 내용을 좀 이번 실적에서 좀 확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한편에 합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달 반 전쯤에 신재생 에너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태양광. 태양광 산업이 좀 저는 하반기에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요. 네. 특히 유럽 지역 중심으로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좀 주가로서 이제 결과치를 한번 보자면요. 예. 뭐 제가 그때 몇 번 말씀드렸던 언급드렸던 기업들 보면은 나스닥을 뭐 살짝 뭐 3개월인데 이게 살짝 이렇게 좀 상회하긴 했는데 별로 이렇게 수익률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예, 수익률이 이게 썩 좋지 않았다. 예. 특히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태양광 기업들이 많이 빠져서 네.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크게 지금 태양광 산업은 크게 시장을 좀 두 개로 한번 이제 쪼개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쪼개서. 예. 첫 번째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인페이지 에너지라든지 솔라이즈라든지 썬러니아든지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를 딱 봤는데 수요는 좋습니다. 수요는 의외로 되게 좋습니다. 수요가 되게 괜찮아서 약간 애널리스트들도 오 생각보다 수요 괜찮네라고 해서 수요 상황은 좋은데 지금 미국의 태양광 산업은 지금 엄청난 걱정거리를 하나 떠안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주가 하락이 나타난 거거든요. 이 이슈가 나오면서 네. 그게 뭐냐면은 미국 상무부에서 미국 상무부에서 동남아시아 태양광 모듈 업체, 태양광 제품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게 올해 2월인가 미국에 굉장히 조그만한 태양광 뭐 설치 기업이 미국 상무부에 찔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되다가 이제 미국 상무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사가 들어간 거거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지금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한 15% 매기고 있어요. 예. 원래는 30%였다가 2018년도인가 15%로 내렸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사실 이게 되게 오래된 역사인데 미국이 2010년도 초반인가는 이제 대부분이 다 중국산 제품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중국도 이제 성장을 하기도 하고 뭔가 중국의 뭐 인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중국 제품 비중을 줄여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거고 행정부 상관없이 그래서 관세를 뭐 30% 매겼다가 이제 2018년도 15% 매겨서 지금 중국산 제품의 수입 비중을 굉장히 줄여놨어요. 미국이. 지금 미국의 태양광 제품의 상당 부분 거의 80% 가까운 수입은 동남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최종 태양광 제품의 생산 공장이 대부분 동남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이번에 조사가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요. 저기 동남아에서 수입 들어오는 제품 있잖아. 저거 사실 알고 보면은 중국에서 동남아로 갔다가 거기서 일정 뭐 조금 뭐 조립해가지고 넘어오는 실제는 중국산 제품이야. 이걸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동남아로 넘어오면은 관세를 예. 안 매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관세를 부과받아야 되는 중국산 제품이 저렇게 우회 경로로 통해 들어오고 있다라는 의심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도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예. 이 이슈 때문에 예. 지금 올해 미국 내 주요 태양광 프로젝트들이 상당 부분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내년에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태양광 협회 등이라든지 태양광 산업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좋은데 네. 수요는 좋은데 이런 규제 이슈가 약간 끼면서 지금 뭔가 살짝 애매해진 느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이제 태양광 뭐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쪽 수출을 많이 한다거나 미국 익스포저 노출도가 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에 좀 자유롭지는 않다라는 부분 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좀 주가는 빠졌는데 예. 결국에는 가야 될 산업이잖아요. 어째. 길게 보면 뭐 크게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예. 사실 이게 미국 상무부가 하는 액션이 되게 좀 이상한 액션이에요. 어찌 보면은 예. 바이든 행정부의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과 뭔가 이게 되게 섞여 있어요. 중국은 견제해야 되겠고 예. 태양광 산업은 살려야 되는데 뭔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원래 지난번에도 뭐 그 중국 신장 뭐 이슈 나올 때도 이게 뭔가 싶었잖아요. 이게 감당이 돼? 중국을 저렇게 견제를 했다가 신장 예. 정책하는데 또 그런 약간 좀 뭔가 좀 꼬여버린 그런 상황이 있긴 한데 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저는 가야 될 길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요즘 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는 이런 규제 이슈가 뭐 한 번씩 뉴스 세게 막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정신없이 그냥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약간 미국 쪽 노출도가 많은 이제 태양광 기업들에 대해서는 살짝 조심을 하는 구간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길게 보신다면은 네네. 사실 지금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좀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네. 하여튼 이런 이슈가 있다. 네. 그리고 유럽 쪽만 정리해드리면요. 네. 사실 지난번에 제가 유럽 쪽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유럽은 지금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유럽이 분위기가 괜찮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한 달 반 전에 얘기한 건 이거였죠. 지금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엄청나게 줄여야 됩니다. 올해 연말까지. 뭐 목표를 달성할지 못할지 진짜 현실적인 목표일까 싶을 정도로 좀 과감하게 줄일 거예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그러니까 유럽이 전체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천연가스의 절반 가까이가 러시아산이거든요. 45% 정도 작년 기준으로. 네. 근데 이 45% 중에서 3분의 1을 이번에 줄여버리겠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45%만 수급을 받다가 올해 15%만 받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그게? 근데 이제 그 나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미션 그러니까 그 EC에서는 약간 이게 이제 미션이에요, 올해. 그래서 천연가스 비축도 좀 미리 러시아산 이외 지역에서 뭐 천연 비축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 그 하나의 또 다른 이 방법으로서 이제 태양광 설비를 뭐 루프탑도 늘릴 거고 뭐 전체적인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 같은 걸 막 늘리면서 예. 올해 어느 정도 신재생을 통해서도 좀 수급을 전력 수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예. 그 방법론으로 5월 달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그러니까 태양광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정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각 국이나 각 뭐 지방 정부 승인 다 필요할 텐데 그 태양 신재생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하고 효율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5월 이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유럽이 지금 대대적인 뭐 신재생 투자, 태양광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최근 데이터를 좀 보면은요 지금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유럽 쪽으로 엄청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쪽으로는 좀 부진을 한 거 뭐 크진 않지만 예전만큼은 부진하고 유럽 쪽으로 지금 수요가 굉장히 좋아서 유럽 쪽으로 수출이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수요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만약에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본다면은 유럽 쪽 태양광 유럽의 태양광 시장의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좋은 그런 환경을 올해 하반기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 미국은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 좀 삐걱삐걱 거릴 가능성이 있고 네. 유럽은 오히려 규제 환경이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에서 원래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사실 메이저들이 다 또 중국이 있고 맞습니다. 그럼 이번으로 산업의 지형도는 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겠네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뭐 네. 미국은 자체적인 태양광 그 생산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말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현실적일까 싶기도 네.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뭐 계속적으로 이제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소화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네. 제일 많이 하니까 네. 중국의 신재생 산업은 뭐 시장은 걱정스럽겠지만 사업 자체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네.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모듈 기업으로 보면 대장주 대 시가총액 거의 20배 차이 나더라고요. 네. 미국 대장주랑 중국 대장주 맞습니다. 중국이 20배가요. 네, 미국 의외이긴 하잖아요. 네. 태양광 산업 쪽은 확실히 패권은 중국이 가져가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쏘아부은 그 보조금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재생 태양광 이야기는 좀 지역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좀 나뉜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건 한 두 달 전쯤인가 산업자동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네. 딱딱한 얘기를 하나 드리면서 네.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자동화 설비가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이게 이유는 뭐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뭐 코로나를 거치면서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인력난이잖아요. 그렇죠. 인건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예. 인력난인 상황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력난에 뭐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원재료 가격도 오르고 뭐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가니까 어쨌든 앞으로 계속적으로 효율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업 자동화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게 좀 큰 투자 아이디어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모든 이건 좀 딴 얘기인데 모든 침체기 이후에는 뭔가 엄청난 기존에 없었던 약간 혁신 사업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드리면 우리가 리만을 가격에 거치고 유럽의 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미국 쪽을 보면은 중심적으로 좀 성장을 했던 산업이 IT 쪽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에드테크 예, 이런 사업이 성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기업들이 너무 어려워서 막 비용을 엄청나게 줄여야 되고 우리 막 뭐든지 효율화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약간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이 그때 막 성장을 하게 오히려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좀 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리세션이 올 수도 있고 예. 올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고요. 네네. 이번 실적 시즌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그러면은 투자자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올해나 내년에는 어쨌든 좀 어려운 구간을 지난지만 그 다음에는 뭔가 새로운 이런 어려운 구간을 잘 헤쳐 넘어갈 수 있는 효율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혁신 기업이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한다면은 약간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미리 좀 찾아놓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한 3-4년 길면 한 5년 안에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테슬라 같은 기업들을 미리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다. 좀 먼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 당장 오늘 내일 얘기도 아니고 뭐 먼 이야기인데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좀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좀 돌아왔는데 다시 이거 이 얘기까지만 드릴게요. 예. 하여튼 오토메이션 제가 뭐 인건비 인력난에다가 뭐 비용 상승에다가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공장 설비 자동화를 엄청나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올해 당장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한번 보시면요. 제가 그때 좀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나스닥보다 더 언더퍼포먼스입니다. 아. 예. 이걸 보면서 또 통렬이 반성을 많이 했는데 예. 정말 훨씬 성과가 안 좋았어요. 이사님이 나스닥보다. 용기 있게 가져오셨습니다. 예. 안 좋았는데 그걸 이유를 좀 살펴봤어요. 근데 좀 심플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은 일단 먼저 제가 이렇게 좀 나스닥보다 성과가 안 좋았던 이런 기업들이 뭐 하는 기업이냐라고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공장에 이렇게 로봇들이 있잖아요. 로봇들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이상한 큼지막한 컴퓨터 있거든요. 예.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네. 예. 뭐냐면은 이게 뭐 컴퓨터일 수도 있고 이건 딴 걸 수도 있는데 요거는 예. 로봇들을 작동시키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본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 저게 로봇마다 다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네, 그거는 아마 좀 다 이제 다 다르겠죠. 네. 그런 구조에 따라서 시스템에 따라서. 아이폰을 쓰면 시리. 시리라기보다는 우리 컴퓨터 시리야. 본체. 예. 본체. 아. 예. 그래서 저런 공장 목표는 제가 생각하기엔 뭔가 메인 한 대가 수백 대 수천 대를 컨트롤할 것 같은데. 뭐 그럴 그럴 거 같아요. 저기 시스템에선 이제 예. 로봇만큼 컴퓨터가 많은데요 옆에. 예, 근데 이게 다 컴퓨터는 아닐 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그냥 예로. 아니, 저거를 컨트롤하는 뭔가 메인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메인이 있고 예. 그 메인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산업 자동화 기업들은 이런 예. 하드웨어도 만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로봇들은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뭐 세계 4대 로봇 기업 뭐 쿠카 뭐 ABB 뭐 그런 회사들 그런 기업들이 주로 많이 만들고 이런 로봇들이 이렇게 작동을 하게끔 도와주는 이런 그 솔루션들은 이런 하드웨어와 여기 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소프트웨어들은 그 미국에 있는 뭐 라겔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좀 자동화 산업 자동화 특화 기업들이 주로 사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고 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네. 이 표를 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라겔 오토메이션의 최근 한 4년 동안의 이제 매출과 이제 수주 추이인데 그러니까 수주를 받고 그 수주에 따라서 뭐 로봇 그 하드웨어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공급을 하면 이제 매출로 인식을 하는 거겠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네. 보시면은 최근에 이거 수주가 이게 파란색이 수주, 주황색이 이제 매출인데 매출. 과거에 이게 수주가 없는 건 회사가 이때는 데이터를 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 4분기 사이에 이제 수주 데이터를 줬는데 수주가 예. 올라오니까 주더라고요. 아. 예. 당연히 수주가 올라오니까 주는 거겠죠. 보시면은 지금 오더 그 이게 성장률인데 작년 대비 얼마만큼 수주가 늘었냐? 지난 직전 분기 47%. 작년 1분기 40%. 작년 4분기 40%. 예. 말도 안 되게 지금 수주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굉장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동화에 대한 니즈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 산업단에서. 이런 수주 이 핵심 기업의 수주 트렌드를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매출 수주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수주는 받는데 예. 못 만들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쇼티지 대표적으로 이유는 아. 예. 지금 전 세계 공급망 병목 형상이 엄청나게 지금 발목을 그러겠네.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아까 컴퓨터 본체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부품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품 부족 현상이 예. 정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수주는 37% 증가를 했는데 보시면요. 매출은 1%밖에 증가를 못했어요. 2%. 그러니까 거의 장사를 못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수요만큼. 이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산업자동화 기업들은 환경은 좋은데 너희 지금 장사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사 못 하잖아. 약간 이런 인식이 되면서 약간 두들겨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이게 그게 나타냈네. 반대로 네. 생각을 하면은 이 부품 부족 현상, 뭐 반도체 부족 현상 이게 풀리는 시점이 되면은 꽤 괜찮은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아이디어로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뭐 있죠? 리튬이랑 신재생이랑 그리고 산업 자동화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복기도 한번 해봤고요. 네, 네. 예, 뭐 어떠셨나요? 가끔 그냥 저는 좀 제가 했던 얘기 좀 종종 너무 좋은데요. 예. 복습 때보고 예, 예. 왜냐하면 이런 거 없으면은 아마 그냥 막 얘기할 것 같은 느낌. 아니요. 근데 저는 이사님 나오셨을 때 예, 예. 정말 깊이 있게 다 예.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예. 저희한테. 진짜 공부가 예. 딱 되는 그 시간이어서 그러면 저 다음에도 이런 복습 시간 가끔은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오늘 또 저 세 가지 또 복습을 해주신 자 바바른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사님. 네. 네, 오늘 정희석 이사님과 그동안 나눴던 얘기들 한번 업데이트하고 리뷰해보는 시간 가졌고요. 사실 리튬도 그러하고 태양광도 그렇고 산업 자동화도 그렇고. 뭐 지금 당장 주가가 핫하든 핫하지 않든 미래로 갈수록 점점 중요성이 높아진 산업 영역들이라서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3부 장우석 부사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